교보문고에 이북을 들어가서 쌤 모재안이 나오는데요. 지금 교보에서 이벤트 중이라서 지금 제가 첫달 무료를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가입하는 방법은 위에 보시는 요건을 구매하고 첫달 무료 하기를 신청하는데요. 카드를 등록을 하셔야 돼요. 카드는 여기 밑에 보시기 밑으로 한달 사용하시고 해지하시면 돼요. 여기 해지 버튼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용권을 구매하러 들어가면 저는 첫달 이용권을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중복돼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책을 찾아서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요. 단계 매듭.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찾아봤어요. 발동일 빗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한번 눌러볼까요? 저는 이세 권을 다땜 보기로 신청을 했어요. 구매하기가 아니고 땜 보기예요. 지금 저는 땜 보기로 다 다운을 받은 상태고요. 여기 PC 뷰어 설치를 이용하셔서 뷰어를 깔아놓으시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고 작은 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 전체 화면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한 장씩 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방금처럼 두 장씩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책을 보실 때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설정하고 보여드리고 싶은 대로 화면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목차 부분은 이렇게 바로 환불 감개매듭으로도 이동 가능하고요. 맨 처음 안내되는 부분으로도 이동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를 넘겨보실 수 있고요. 보시면 화면이 너무 작다? 그러면 더 확대해서 보셔도 되고요. 밑에를 끝으로 이동하고, 위로도 이동하고, 그런 것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이건 책갈피인 것 같아요. 중요 페이지, 제가 보고 싶은 거, 설정해도 되고, 이거는 메모가 되어 있는 거네요. 다 확인해 보세요. 또 서식 표시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리면 제가 준비한 도안은 이렇게 돼요. 끈들이 왼쪽편, 오른쪽편으로 이동하는 것을 손으로도 이제 사진을 확인하면서 진행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너무 이해하기 어렵다 하시면 요것이나 요거 링크 따라서 가보시면 동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카페에 올려놨는데요. 이 화면이 너무 지저분하다 하시면 공유 링크를 복사하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복사를 붙여 넣으세요. 그러시면 좀더 깨끗한 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확대하거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을 계속 다음 진행 상황도 배워보시고 없는 방법들도 배워보셔서 다양한 매듭 기법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책들도 지금 이렇게 다운받았어요. 한달 동안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매듭으로 좋은 시간 보내세요.